먼저 새콤한 맛을 내줄 식초가 두 컵이에요. 2컵. 그냥 일반 식초. 맞습니다. 일반 식초예요. 예. 네. 오, 식초 많이 들어가네요. 예. 네. 그다음에 그래도 얘는 초절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단맛은 있어야 돼요. 들어 있어줘야죠. 설탕 한 컵을 넣겠습니다. 네. 하얀 설탕이에요. 네. 그다음에 진간장 시판용입니다. 진간장 두 컵을 준비했어요. 아, 간장이 들어가요? 간장? 네. 진간장 두 컵? 아니 임자, 그 알록달록한 그 채소가 다 들어가는데 그 진간장을 거기다 넣어요? 색을 망치지 않을까요? 그러게. 그러니까요. 나중에 컬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식초가 들어가면 아까 들어간 오이라든지 깻잎의 맞아. 색은요 노래지지. 두 시간도 못 가서 노래집니다. 아,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간장을 넣게 되면 그런 누런색도 안 보일 뿐더러 네. 간장이 들어가면 감칠맛도 훨씬 좋아요. 그다음에 한식 요리 반찬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어요. 어떤 요리하고 즐기더라도 네. 좋고요. 특히 고기 요리하고 드시면 더더욱 좋고요. 아, 그렇겠다. 자, 그다음에 제가 끓여서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생수예요, 물. 네. 물 한 네. 컵을 넣을게요. 네.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또 잡내를 잡아줄 세 가지 부재를 또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월계수잎. 아직 월계수 아~ 들어가야죠. 얘는 월계수잎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네. 두 장을 넣을게요. 네. 다음은 이제 통 생강이에요. 이 하나를 이렇게 편썰어 놨는데요. 여기다 넣어주세요. 네. 생강.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통후추. 통후추. 한 큰술을 같이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임장 그러고 끓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끓이시면 되는데 끓기 시작하시면 불을 중불로 줄이세요. 네. 그다음에 딱 5분만 끓여주시면 돼요. 근데 하나 이해가 좀 덜 되는 게 네. 우리가 절임물을 만들면 왜 어떤 건 끓이고 어떤 건 안 끓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재료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렇게 수분이 많은 이런 채소들은 네. 그 본연에서 수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얘가 싱거워지고 그럼 변질이 빨리 돼요. 그러면 끓여줘야 되는 거예요. 재료에 따라서? 네, 재료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겁니다. 오이랑 뭐 양배추랑 다 수분이 많은 네. 채소들이라서 네. 끓여줘야 되는 거예요. 절임물은 재료 맛이 잘 어우러지도록 끓어오른 후 중불로 줄여 5분간 더 끓여주세요. 그러면 지금 중불로 줄였는지가 지금 딱 5분이 됐어요. 네네. 자, 이제 불을 끄시고요. 얘를 걸러주시면 돼요. 오랜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러게요. 단 5분 만에. 와.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걸러놨죠? 네. 네. 여기서 한 김만 딱 식혀주시면 돼요. 어. 한 3분 정도만 지금 다시 시간을 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겠습니다. 그 채소가 다 익지 않을까요? 한 김만 식히면은 어느 정도 좀 뜨뜻한 게 남아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양배추와 오이 꼭 끓이는 이유가 있다고, 특히. 얘는요, 식혀서 보면 아삭한 식감이 없어요. 아~ 약간 뜨거울 네. 때 부으면 훨씬 더 얘가 아삭한 식감도 좋고요. 오히려? 우리가 오이 피클 같은 거 만들 네, 때, 만들 때 네. 뜨거울 때 붓습니다. 맞아요. 아~ 양배추도요, 뜨거울 때 보면 훨씬 더 부드럽고 그렇구나. 아삭아삭해요. 너무 뜨거울 때가 아니고 한 김만 식혀도 아삭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3분이 지났습니다. 됐어요.